네, 반갑습니다. 업사이드 시간입니다. 도행의 무게 중심을 찾아라. 어떻게 찾을까요? 여러분들 초등학교, 중학교 때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네요. 자, 같이 한번 잠깐 동행선을 하나 보겠습니다. 자, 무게 중심을 찾는데 일단 어떤 그림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쁘게 오려줍니다. 네,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박사님은 머리가 아주 크네요. 이분의 무게중심은 얼굴 쪽에 가 있겠네요. 그죠? 자, 어떻게 찾냐면 일단 한 지점을 고정하고 거기다 실을 매단 다음에 그렇죠. 저게 무게의 중심을 지나는 선입니다. 또 다른 점을 하나 선택해주고 똑같이 핀을 꽂은 다음에 고정시키고 실을 내려트리면 역시 이것도 무게중심을 지납니다. 자, 선을 그어주니까 네, 거기에 교점이 생기죠. 이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. 자, 확인 한번 해볼까요? 정말 무게의 중심인지. 아, 예, 바로 썼습니다. 맞죠? 이 박사님의 무게 중심은 얼굴 쪽에 있죠? 머리가 엄청 큽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본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무게 중심은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? 도형이 모양이 어떻게 되더라도 무게 중심은 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. 일단 여기 보이는 이 아저씨 누군가요? 목욕탕에서 불액의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 하면서 뛰쳐나오신 이분. 네, 아르키메데스죠. 정말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. 자, 이분이 나에게 서 있을 장소 그리고 지렛대를 주면 지구도 들어올리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지렛대 원리는 참으로 유용한 지식입니다. 자, 만일에 지금 이런 모양의 지렛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을 균형점이라 그럽니다. 균형점. 딱 평행을 이루는 어떤 점이라는 거죠. 지금 W1과 W2가 있으면 누가 더 무거울까요? 예, 당연히 W1이 더 무겁겠죠. 그래야 이렇게 균형을 이룹니다. 자, 간단하게 예를 몇개 들어보겠습니다. 여기에 만일에 추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렸다고 칩시다. 여기에 추가 만일에 한개 달렸다고 쳐요. 그러면 이 지렛대 원리에 의하면 R1과 R2의 비는 몇대 몇이 될까요?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2가 되겠죠. 2 곱하기 추한 개, 1 곱하기 추두 개. 이퀄 되는 거죠. 자, 만일에 여기가 추가 세 개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고, 여기 추가 두 개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합시다. 자, 그러면 몇대 몇이 될까요? 추가 세 개니까 여기 2일 때, 추가 두 개니까 3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이런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추가 지금 이 모양일 때, 우리는 이 막대기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고, 그 다음에 추의 무게도 이 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럴 때이 균형점에 실리는 추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? 정확하게 그 균형점에서는 추의 세 개, 두 개의 무게 모든 것이 다 실립니다. 그래서 여기 몇 개? 다섯 개의 힘이 이 자리, 이 균형점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. 이것만 생각해주면,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봅시다. 여러분들 G라는 게 무게중심이죠. 무게중심은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, 자, 일단 무게중심은 중선들의 모임이죠. 중선. 한 꼭지점에서 맞은 대변의 중심, 중점을 연결해 가지고 그어주면 중선들이 나옵니다. 이런 중선들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하죠.
C를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실을 매달았을 때 정확하게 그 실의 끝점이 F를 지난다는 말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2일 때, 이거는 1이 되겠죠, 그죠?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면 아주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.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추가 한개 달렸다. 여기 축에 한개 달렸다. 한개 달렸다. 여기도 추가 한개 달렸다 칩시다. 자, 그랬을 때, 이 F에는 정확하게 이건 중점이니까, 1대1 내분점이니까, 여기는 추가 몇개 달린 셈이라고요? 두 개가 달린 셈입니다. 됐나요? 자, 그러면 C하고 F를 보십시오. C하고 F를 보면 C는 추가 한개 달렸고, F는 추가 두개 달렸잖아요.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에 의하면 여기 당연히 2대1이 되는 거죠. 쉽죠? 너무나 쉽습니다. 지렛대 원리는 참 유용한 도구입니다. 자,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한번 찾아보자. 물론 실로 매달아도 되지만 지렛대 원리를 사용해서 한번 해봅시다.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죠. 그래서 모든 다각형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왜?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. 자, 그러면 삼각형 두 개를 쪼갰습니다.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S1, 이 넓이를 S1이라 그럽시다. 이 삼각형을 통칭해서 그냥 S2라 그러고 넓이도 S2라고 합시다. 자, 그럴 때 S1 삼각형의 무게중심 찾을 수 있죠. 중선들의 교점 찾을 수 있습니다. 이 녀석을 뭐 G1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S2의 무게중심도 역시 중선들의 교점을 찾아주면 G2라고 하겠습니다. 무게중심 찾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G1과 G2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무게중심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. 자, 그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갑자기 이 선이 왜 나왔나요? 이선 무시하십시오. 자, 그러면 정리해 보면 G1과 G2가 있는데 G1과 G2에서 G1에 실리는 무게 있죠. 그 무게는 온전하게 뭐 S1 삼각형의 무게가 실릴 겁니다. 됐나요? 그러니까 여기는 추의 무게가 뭐라고요? S1이라고요. 그 다음에 G2에는 S2의 무게가 S2 삼각형이 좀더 크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어떤 무게가 실린다고요? S2 삼각형의 넓이만큼의 그 무게가 실릴 겁니다. 됐나요? 자, 그러면 지금 S2하고 S2의 비가 있겠죠. 그죠? 크기 숫자가 나오니까 그 비만큼 결국은 정리하면 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당연히 요 사이의 비는 몇대 몇이냐면 여기가 S1일 때 여기가 S2가 되는 그러니까 S2 대 S1 누구를 G1과 G2를 선분 G1과 G2를 내분하는 이 점. 이 점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무게중심이 되겠습니다. 이 점이 찾고자 하는 무게중심이 됩니다. 자, 일단 뭐 원리가 뭔지는 알겠죠? 자, 도전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. AC는 3대4로 내분하는 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BC는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AB를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F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질문은 뭐냐면 CO 대 OF의 B는 어떻게 될까? 이걸 질문했습니다. 이거 이과를 가면 그러면 기하라는 수업을 듣는데요. 거기에 벡터를 배우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. 근데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. BD 대 DC가 요놈이 A 대 3A니까 1대 3이죠. 1대 3이니까 B 꼭지점과 C 꼭지점에 추가 몇 개씩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? 여기에 추가 몇 개? 하나, 둘,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그러면 여기는 추가 몇개 있다? 여기는 추가 한개 있다. 그러면 D가 균형점이 되는 거죠. 이 D가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 E라는 점은 몇대 몇? 3대 4니까 결국은 추가 A에 몇 개가 있으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으면
그러면 C 지점에는 세 개가 있으면 된다는 말이죠. 근데 C 지점이 지금 한 개가 있잖아요. 그럼 두 개만 붙여주면 세개 되겠습니다. 여기 빨간색 두개 추가 C 자리에 붙었으니까 B 자리에는 몇 개가 붙어야 1대 3이 되나요? 1대 3이 되려면 여기가 한 개일 때세 개였으니까 세 개면 아홉 개가 돼야 되겠죠? 이렇게 추가 아홉 개가 돼야 됩니다. 아홉 개. 됐나요? 여기는 세 개. 됐나요? 자, 그러면 여기는 지금 네 개죠? 자, 그러면 F라는 균형점에는 몇 개의 추가 실린 셈인가요? A와 B의 추의 개수만큼이죠? 그러니까 9개 더하기 4개니까 9개 더하기 4개니까 몇 개? 13개. 13개의 추가 F. 이 F 자리에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13개, 그 다음 얘는 3개니까 몇대 몇이 되나요? 여기가 13일 때 여기는 뭐? 3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얘는 13대 3입니다. 오호, 재밌나요? 자,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? A, B, AF 대 FB. 얘의 B는 얼마가 될까요? 자, 보니까 여기에 4개, 여기는 9개. 됐나요? 자, 그러면 지렛대 원리에서 여기가 몇 개? 9개. 여기가 몇 개? 4개. 4대 9. 9대 4. 이렇게 하면 4 곱하기 9, 36. 9 곱하기 4, 36. 맞잖아요. 그러니까 9대 4. 9대 4. 이렇게 됩니다. 참 재밌습니다. 자, 선분의 내분점 배울 때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.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봐 두시고 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